졸버리한 새끼 정말 진짜 씨. 뭐? 알고 싶으면 알아서 키워요? 저 진짜 어리버리한 새끼 정말 진짜. 아시잖아요. 육동식이 호구인 거. 예,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.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에이씨. 개무시하네. 나. 죄송합니다. 죄송하다면 다야? 그렇게 허구한 날 빌비거리고 사람 좋은 척 하니까 당하고 사는 거야. 못난 놈. 13일에 기록은 노숙자 하나를 죽었다. 김명국. 좀 전에 들어온 환자분 계신가요? 저기 두 번째 칸이요. 역행성 기억 상실증입니다. 이름이 동식인가요?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 주고. 24일? 오늘은? 또 한 사람을 죽였다. 너무 걸 좋아했다고. 뭐 퇴원? 어쩔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이번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야? 말단 사원 하나가 일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너무 될 겁니다. 보람기를 자를 거면 확실하게 잘라내. 뒷말 안 나오게. 예. 무슨 다른 고민이라도 있으세요? 별거 아니야. 육동식 씨 역시 소문대로시네요. 소문이요? 무슨? 소심하고 만만한 밥. 당신 차려요. 당신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. 익명 게시판에 육동식이 올린 것처럼 글 하나 올려. 어째서? 육동식이 문제라면 이번엔 서지훈을 자각해보자고.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? 동식이라고 했나? 난 당하지 않겠다. 재밌는 친구네. 이거 그 육 모식이 개가 한 거 아니야? 이 자식이 이게 진짜 이게 기억 상실이라고 그러더니 겁대가리까지 상실한 건 이게 진짜. 그럼 이 손을 써야지 가만두면 안 되겠어. 내 스타일대로 정리할 테니까. 육동식 씨. 언제부터 서있어 나중었어? 모르겠습니다. 대체 언제부터? 부탁이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고 싶으니까. 누가 시켰어요? 식은 아예 못 먹을 거예요. 아니다. 그 전에 숨을 못 쉬어서 죽겠다. 상무예요. 서상무라고 했어요. 뭐야 이거? 숙취에 그럼 아껴줬답니다.